예, 오늘은 제 10차 수요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평신도와 성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에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용어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 용어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평신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평신도라는 말은 이제 한문으로 고를평자, 믿을신자, 우리도라는 말인데, 사실 고르게 믿는 무리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풀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내용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평신도라는 말은 그리스어 말로 라이코스라는 말인데, 또한 나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뜻으로 가장 자주 쓰인 말이 나오스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단어는 천주교 교회 문헌 안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주 96년경 성 클레멘스 1세 교황의 편지에서 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헌을 계기로 평신도를 지칭하는 전통이 생겼고, 3세기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의 쓰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4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성직주의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 성직 계급과 평신도로 나누는 행위가 교리화되었고, 1950년대 카톨릭 신학자 핸드릭 그레머 반 룰러 이반 콩가르가 평신도 신학을 주장하여 평신도 개념을 고착화시켰다는 것이 주된 흐름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평신도 용어를 사용한 때는 그 어떤 의미로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언제 시작했는가? 이 평신도라는 이 말이 한국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 80년대 초 강남에서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한국의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통해서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책이 목회자들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끌게 되었고, 또한 평신도를 깨우는 훈련이 마치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지면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를 구별하는 의미로서 성도를 가리켜 평신도로 호칭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천주교에 사용한 평신도 용어가 기독교에 널리 사랑받는 평신도의 사용 실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도 사역자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평신도도 선교할 수가 있다.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평신도로 대학을 다닐 수도 있다. 평신도 대학. 평신도 신학원.
평신도 지도자 대학원, 평신도 교육기관, 평신도 선교협의회, 평신도 단체협의회, 평신도 위원회, 평신도 세계협의회, 평신도 영상훈련,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평신도 강좌, 평신도 사역훈련 등등 이렇게 평신도란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 평신도의 의미를 사전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 평신도의 사전을 보니까 교직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신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에 직분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신자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국어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계급적 용어입니다. 계급적 용어. 이게 목회자 중심의 교회 풍토, 정착 등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목회자의 계급 의식. 오늘날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하죠. 성직자. 그런데 그 성직자와 일반 신자와의 거리감을 두는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톨릭에서부터 이 일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평신도라는 용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평신도란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평신도, 라이코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인데 있을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평신도의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급의식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기를 지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계급으로 엄격히 구분되었죠. 그래서 동방의 시리아에서 발간된 사도 법령이 있습니다. 이 사도 법령은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법령은 주교의 직분을 제사장, 선지자, 군주, 지도자, 왕, 하나님과의 신자의 중보자, 말씀을 받는 사람, 설교자와 전파자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또한 서방에서는 교회주의와 교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르타고의 주교 시프리안이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구약의 제사장직을 모델로 삼아 성직주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백성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캐톨릭에서는 이런 주교, 교황, 사제들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였다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선정된 택하신 세대요, 족속이요, 왕가의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개역 개정 사판을 보면, 그러나 너희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게 아니라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가 아니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 흠정력은 그러나 너희 성도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왕의 제사장이죠. 왕가. 왕가라는 것은 왕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 번역도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여기 왕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온이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온. 이 바실레오는 왕, 왕을 뜻하는 거거든. 왕위, 왕위. 그래서 원어에 딱 들어가 보면 여기 왕의 제사장들. 그래, 문장이 맞습니다. 왕 같은 게 왕인지 왕 같은 것인지 그 말이 안 맞는 소리거든요. 왕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왕인. 자,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러면 이 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에 더 좁혀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제사장들. 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건 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선정된 세대 성도는 너희 성도는 분명히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평신도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 성도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요 이 세인트라는 말을 아무나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덕을 세운 거 있느냐, 그 사람이 뭔가 잘한 거 있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성인식을 해요. 누가? 캐톨릭에서 교황이 성인식을 해요. 그때부터 세인트라는 말이 죽은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세인트예요. 죽은 사람에게 붙이는 것. 그러나 그건 성경에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 이미 심판을 받은 건데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세인트라는 말을 붙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성도는 선정된 세대요. 먼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왕의 가족,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 왕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야. 성도는요 거룩한 민족이에요. 민족.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 특별해라. 특별해.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어둡게 불러내야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성도를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영생함을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누구냐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기 가르면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도라는 명칭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신도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자, 성도라는 이름을 되찾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 성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기오스. 예? 그리스 말이죠. 하기오스. 하기오스의 복수형인 또 뭐냐, 하기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하면 하기오스고, 또 하기오이, 하기오이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 복수가 되는 거죠. 복수.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에요. 근데 이 성도라는 호칭을 빼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캐톨릭에서는 아무나 성도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도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분해서 나온 말이 평신도라는 말이 나온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칭, 호칭을 우리가 성도, 형제, 자매에게 불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한글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그가가 아니죠. 어? 주님이, 예?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분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는지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저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 어? 이 자신의 성도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은 내 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이렇게 호칭을 해 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호칭을 왜 자꾸 평신도라고 깎아서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은요 평신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성도들, 이 성도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악인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에 살아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보고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주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 또한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4절을 보면 41절을 보면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개혁개정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들어서 주님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님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원하옵건대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과 성도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킹제임 성경도 바로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 새번역도 바로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여기는 또 신도라고 나와요. 신도라고 해요. 이게 신도하고 성도와 차이점이 뭐냐? 신도는 믿는 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다. 의미가 다릅니다. 달라요. 아 믿는다는 것은 뭐 석가모니도 믿고 마음에 또 믿고 뭐 자기의 종교를 믿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성도라고 해야 돼. 거룩한 성도.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성도란 말을 감히 붙일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칭해 주신 놀라운 복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도의 복을 누리게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말씀에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며 뛰어난 자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잘 들으세요. 여기 하늘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거하는 존귀한 자들이라 했어. 이 성도들이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다고 이렇게 일컬어줘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내용이 있죠. 세번역 개정도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 우리말 성경에도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이라. 존귀가 아니고 고귀하다 그러고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꼭 이걸 가지고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땅이나 이 세상이나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28절을 보면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흠정의 성경도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이제 개혁성경은 그의 성도라고 그러니 그 누군 줄 몰라요. 자신의 성도는 누구예요? 주님의 성도들을 말하냐. 주님의 여호와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자신의 성도라고 해요. 정확한 용어가 들어오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영원히 보존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한 알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안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예,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의심이 나오기 시작해. 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분의 성도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존경을 붙여 존댓말을 썼네요. 그분의 성도.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5절. 우리 예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호칭을 해주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누구의 성도요? 하나님의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 거요. 내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거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거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흠준역은 뭡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이 성도들은 누구냐? 희생물, 짐승을 잡아서 내 죄의 죄를 전가를 시켜서 짐승이 나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언약을 했느냐? 성도들과 언약을 했다고 해서 성도들과 이 성도들 누구라고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좋은 용어를 왜 평신도라고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네. 캐톨릭에서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사람,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시 성인식을 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로 만들어? 사람이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것도 산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모은다 이렇게 말이 나와. 이거 완전히 이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람들의 백성이 아니오.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뭐라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라.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이라. 우리말 성경도 뭐래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는 모아 오너라. 자,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시편 97편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그가 주님이 악한 성도, 악한 가운데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한다. 이 사악한 가운데서 흠정역 성경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킹제임 성경 험전력은 이렇게 문장이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역을 읽을 때 잘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성경이 문장이 잘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성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말이죠. 그가 그의 그가 누군지 그분 그가 그애가 누군지를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여기는 영혼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는데 3분설은 뭡니까? 영혼 육을 말하는 것이 3분설이고 2분설은 영혼을 하나로 말을 해요. 그래서 육, 그래서 일본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영,
혼 이렇게 3분선, 육 이렇게 3분선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그분의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보존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자, 세 번역도 주님은 그의 성도들을 지키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말 성경도 그분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안 나왔네. 자,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고 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그분의 경건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주의 성도들. 자, 개역 개정에는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죠. 여기 흉전역 성경은 성도라고 하죠.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 성도들의 죽음이 주님 앞에서 귀중하대요. 왜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 내가 말씀드리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요.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도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귀하고 죽어서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45편 10절을 보면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오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리니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제가 존칭을 붙이면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좀 존칭을 붙이면서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말을 쓰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에 보세요. 존칭이 나오잖아요.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말 성경, 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존칭을 붙여요.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찬양을 한답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찬양.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하죠? 복받기에서 교회 옵니까? 그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받은 성도의 성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시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날마다 달라고 그래. 그거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적인 신앙. 네,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미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받은 성도로서 십일조도 하고, 복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일도 하고, 복받은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게 복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자, 개정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한두 명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흔들력 성경도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성도들이 지금 무덤 속에 있죠. 그 사람들을 잠든 성도라고 해요. 잠자던 성도. 자던 성도예요. 잠든 성도.
무덤이 세번역도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어? 우리말 성경에도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 이게 지금 성도들이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죠. 깨어나. 언젠가는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날 때가 누가? 성도들이. 평신도가 깨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무리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 제목은요, 여기에 내용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신약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을 합니다. 어? 부활을 하죠.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던 자들이죠. 흠전약 성경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번째 성경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진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전부 이 번역된 성경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중에, 공중, 구름, 구름 속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그 전절인데 그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공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또 죽이기도 했죠. 사도행전 9장 13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던 아나니아가 응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라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대언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저기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지금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오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냐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나니아 대언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성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번역 개정판도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다가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성도. 여러분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했습니다. 핍박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하죠. 자, 로마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순절날에 각국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때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바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먼저 축복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로마의 사람, 그때 예수님 믿는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도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 세 번역도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또 신도라고 아까도 신도라는 한 말 나왔는데 신도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는. 그럼 아무 종교도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용어가 되어버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구분이 돼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내용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신도라고 하면 안 되죠. 뭐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는 단어를 딱 우리는 찾아보고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개혁개정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개혁성경은 개혁개정은 간구한다 그랬어요. 흠정역 성경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역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대신해서 이게 바로 중보거든요. 중보. 우리말 성경에도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유인곤 목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 중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어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중보라는 말은 엔틴카네이라는 말이에요. 엔틴카네. 이 엔틴카네이라는 말은 중보하시기. 중보라는 말이에요. 중보. 여러분들, 중보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이요. 변호 역할도 해주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이 때로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님이 도우사 우리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분이다. 이게 중보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도가 뭘 한다고요?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한다. 그런데 세상을 판단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못합니까? 우리 말씀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으니 참 우리가 좀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또한 향은 향 알죠? 향 피우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은 연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향,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흠전역 성경도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향이. 그래서 그 기도를 성령께서 중보 역할을 하시고 또 천사가 함께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역도 담긴 금 대접을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뭐죠? 성도들의 기도다. 그 향은 금대접에다가 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피알라스라는 말이 있는데, 피알라스라는 말은 병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보여주는 것은 원어에는 뭐라고 이게 번역이 되었는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알라스, 피알라스는 대접이 아니에요. 대접. 여러분 대접 아시죠? 대접이 아니라 병이에요. 병. 병에다가 담았다는 거예요. 병. 근데 킹제임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크리사스. 금. 금인데 금병이라는 거야. 금병. 금병. 그래서 원어에 보면 금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고운 아마포, 세마포죠.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또 그녀가, 여기 이제 참 우리는 이렇게 혼돈이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개역성경 그에게 하면 그가 누구예요? 그럼 다 아무나 아무. 그런데 또 그녀가, 이 그녀라는 것은 우리는 신부거든요. 예수님은 신랑이거든요. 그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왜?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누구라고요? 성도들의 의인이라 그래서 성도들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 아니에요. 행실이 행위가 아니라고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 교리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실을 되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의, 의란 말이에요. 세 번역, 이 모시 옷은, 이제 세 번역은 모시 옷이라고 그랬어요. 아마포 옷, 또 세마포를 모시 옷이라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 고운 삼배는
여기는 또 삼배우시라고 합니다.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좀 맞춰서 이렇게 번역들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단 이 아마포, 이 세마포, 뭐 모시, 삼배, 이건 성도들의 행실이 아니고 성도의 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역은 잘 번역을 했잖아요.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의로운 행위다. 의로운,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행위가 딱 들어가서. 그래서 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원본을 한번 봅시다. 원을 딱 들어가면, 티카이오마타라고 합니다. 티카이오마타. 이 티카이오마타는 의라는 거예요. 의.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말하는 거. 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평신도란 용어는 기독교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신도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라고 명칭을 하셨기 때문에, 천주교의 용어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들이 평신도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이 10회에 걸쳐 성경으로 본 잘못된 용어에 대하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용어가 잘못되면 성경 보는 관도 교리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직자입니다.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죠. 성도는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목사만이 성직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님들만 성직자라고 하고, 그리고 평신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칭은 형제 자매에게 성도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평신도와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잘못되게 선포한 것 있으면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이 평신도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도라고 호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